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단식 36일째인 김영호 씨가 대통령과 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났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유가족이 원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오늘까지 특별법이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시 국회 종료일인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최종 합의를 시도합니다.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새로운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식 36일째인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가 대통령과 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님께 공식 면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대통령님을 만나러 청와대를 찾아가겠습니다. 뼈만남은 김영호 씨가 몸 상태를 공개했습니다. 단식을 중단해도 심각한 대사장애가 올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사도 김 씨를 구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